감사하신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유혹과 시련 앞에서 저희들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져 있기도 하고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시험당하는 경험을 하시면서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신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당하셨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주님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학생이 중학교 3년을 다니면서 영어 수업 안 하고 수학 수업 안 하고 국어 수업 안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과목들을 이수해야 되고 평가받아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요? 교회 공동체하고는 별개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필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시험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혹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아예 이런 시련과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가끔씩 해보는 생각입니다만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이 시험을 예수님이 잘 통과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에게 또 붙습니다.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건 뭐냐?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유혹을 하는 사탄은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과는 다릅니다. 시련이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 그냥 함께 시험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때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무너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도 유혹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유혹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시련의 장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시험 받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장면을 통과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칼을 한 자루 받았다면, 무기를 받았다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받으면서 이 칼을 아주 잘 드는 칼이 되도록 벼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들이 죽는 날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과하기도 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1998년 9월 넷째 주일에 제가 그때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누가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1998년 7월에 하나님께서 서울 영동교회의 네 번째 분립개척교회를 분당에 세우는 일에 저를 부르시는 콜링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안 간다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 분명해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8월에 우리가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청평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하면서 처음 여러 사람 앞에서는 처음 발설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네 번째 분립개척교회는 내가 맡아서 가기로 결심을 했다. 만약에 교회가 분립개척교회를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혼자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아프간에서 순교한 배형규 목사가 제 말이 떨어지자 말자 목사님 개척하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 배 목사는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후배지만은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척을 할 때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8월 말에 서울 영동교회 당회가 17분의 장로님들 중에서 16분의 찬성으로 장로님들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분립개척교회를 맡으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를 축복하고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일에 새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은 그 한번 헌금하는 것과 사택에 제가 당시에 논현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택 전세금을 분당 가져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분당 샘물교회가 시작하도록 일정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그때 제게는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강남에서 17년 동안 30살부터 47이 될 때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강남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목회를 했고 또 영국 가서 몇 년 동안 훈련도 받았고 분당에서 누군가가 개척을 한다면 나만큼 잘 준비된 사람은 없다.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했는지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제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나이도 47쯤 되니까 적당하고 뭐 분당이나 강남이나 비슷한 문화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착한 결정을 하고 응답하기로 하면 이제 돈만 조금 공급을 해주시면 모든 건 문제없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 샘물교회 개척할 때 버거킹이 있는 그 첫 건물 지하 전체하고 5층 전체를 얻기로 했는데 6억에 매월 900만 원씩을 내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올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를 잘 성장시켜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척에 순종을 하면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성도들도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해도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좋은 결정을 하고 가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당회가 결정을 하고 8월 닷새 주일에 교회가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다. 그동안 온갖 비전 다 얘기해놓고 전부 공수표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이 온 교회에 퍼지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발표를 듣고 아 그래요 잘 가세요 그랬으면 제가 상처 엄청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악수하려고 이렇게 밖에서 손을 내밀면 제 손을 탁 치고 그냥 가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힘든 건 괜찮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날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헌금하는 돈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6억쯤은 나와야 되는데 6억은 그냥 1억도 안 나오게 생긴 겁니다. 9월 한 달 내내 피가 마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밤에 자다가 잠깐 깨도 하, 돈 어쩌지 1초도 쉼 없이 돈 걱정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나 개척 안 하겠습니다 도로 주저앉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9월 넷째 주일날 누가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 목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 서재에 앉아서 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올랐는가 하니까 내 아들 예수도 사역을 시작할 때 굶고 시작했다. 금식이 아니고 굶고 시작했다.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 하니까 너는 지금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 전도사 시작한 게 23살 때부터인데 너는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밥 한 끼라도 굶어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뺨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존경해주고 지금까지 너무 잘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고생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제가 돈 걱정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돈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서 그 질문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미끄러져서 그 책상 앞에 그 조그만한 공간, 의자 앞에 그 조그만한 공간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나는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이놈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네가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인데 네가 무슨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 주인인 내 의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것처럼 이런 음성이 제 위에 쏟아 부어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3, 40분을 계속 울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참 기도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닦고 책상에 있는 자리에서 사무실에 제 서재 문까지 꼭 요 정도 거리였습니다. 근데 요 정도 거리를 제가 걸어가서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있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초라도 시간이 있으면 하, 돈 어떡하지? 뭐 그게 막 한숨이 나오고 막 가슴이 짓눌려지고 이게 이제 뭐 계약도 못 하고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시작했다가 쫓겨나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데 문고리를 딱 잡는 그 순간에 걷는 게 한 2, 3초, 3, 4초 될 텐데 아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있네.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동안 가득했던 염려의 바이러스가 깨끗이 없어진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뭐 할렐루야가 저절로 입에서 터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주일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셨으면 그 주일에 헌금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하고 달랐습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지금 하는데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주인한테 돈 1억 주고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돈 되는 대로 주세요. 왜냐하면 IMF 직후였거든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그 건물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그냥 뭐 돈은 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내가 예상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엉뚱한 방법으로 어쨌거나 거기에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심으로 제 앞에 있는 난관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염려에서 빼내고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저를 좀 더 강한 자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하나 얻은 것이 그겁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부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내 몫은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면 가면 길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전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그런 비슷한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정작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내 연약함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게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련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자라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과제 앞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시험 받으시는 자리로 들어가시는데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역시 또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을 굶고 앉아있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는 것, 우리가 병드는 것, 우리가 설피 우는 것, 우리가 고통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막 금식 많이 하고 막 병도 많이 앓고 이런 걸 혹시 원한다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드는 일이 생기고 굶는 일이 생기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련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좀 더 다른 사람을 포용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좀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도록, 좀 더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받는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필요한 일이니까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성령께 이끌려서 가신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전제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시험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잘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술을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고,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고, 더럽고 초한 일들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잘 안 되고, 예, 우리에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 분이라면 당신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와 함께 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처음에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즘 같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심지어 목사요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까, 이게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실제로 40일을 금식하고 있는데 마귀라고 하는 실존 존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던진 것이 아니고 우화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이런 우화적인 사건을 상상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지, 이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마귀도 실존하고 마귀가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미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위험은 뭔고 하니까, 성경을 놓고 이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좋지만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이 성경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판단을 해서 받아들일 만한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잘라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실존합니다. 마귀, 사탄은 동일한 존재인데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인데, 여러분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전략은 C.S. 루이스가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이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냐, 악령이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가 전혀 그런 존재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도 그런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얘기해도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기는 욕망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게 어떻게 부추겨지는지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40일을 줄이셨는데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네 문제를 해결을 해봐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결을 한다면 앞으로 3년 사역을 하면서도 배고픈 사람 만나면 자 이거 받아서 먹으라고 돌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받았더니 떡덩이가 됐더라. 이런 식의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답하신 게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먹는 문제가 우리를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못 먹으면 사람은 바로 죽는 건데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먹는 문제를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기면 더 잘 먹기를 원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면서도 그게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게 자손만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는 문제에서 굶주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이유가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 돌이 떡덩이가 안 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먹는 문제가 하찮은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옆에서 와서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마. 이거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네가 하나님 아들 맞고 내가 박수를 쳐주마. 그런데 아니면 넌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는지 모르지만 12살 때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성자 예수에게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미 그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이번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판단만 가지고 여러분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는 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크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신다면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분이 안 주신다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일이 잘 되면
돈이 떡덩이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여러분 이 기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동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았나 그 문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문을 향해서 나아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 시험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시험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 시험을 받으시면서 답하신 말들을 보면 4절에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에서도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특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도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 받은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다가 한 2년 만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분이 부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2년 동안 생업을 갖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생업을 좀 책임을 져달라. 부인이 그 남편에게 2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분이 기도원에도 가보고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성경에 다 써놓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2년 만에 받은 답이 그거였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신학교 가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다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손은 누가 키울 겁니까? 다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는 언제든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뜻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를 전혀 다른 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해오던 사업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 그 목표를 우리가 붙들 때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조금 남을 속여먹는 한이 있더라도 돈 좀 더 벌어서 내가 11조 하면 될 거 아니야. 성경금 내가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자식을 키우는 일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널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욕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진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통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배신도 이겨내고 원망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화려한 것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 욕망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탄의 부추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되 바르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만은 대구의 한 교회는 목사님이 이상한 교회가 아닌데 이단은 물론 아니고 아주 보수적이고 좋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오판을 해가지고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하자.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성도들이 바지를 잡고 있는데 이거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성도들은 전부 바지를 버리라. 그래서 그 교회 여성도들이 전부 바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지 모른다. 왜?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도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바지 버리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는 바지를 버린다. 우리 교회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큰 실수입니다. 우선에 바지가 남자 옷이고 치마가 여자 옷인지 그거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코틀랜드에 가면 남자들이 치마 입는 거 아시죠? 백파이어 그거 메고 이 전통 의상 입고 나갈 때 보면 남자들이 전부 치마 입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안 입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거기 사람 우리 다 다르게 적용할 겁니까? 바지가 남자 옷이 틀림없다. 의상학자한테 물어봐도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바지가 남자 옷이 맞다고 해도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 그게 그런 의상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돕는 배필로요. 성경이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당신이 그 남자를, 당신이 그 여자를 돕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말씀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 교훈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자다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자다, 이 생각이 먼저 마음에 드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남자들 쪽에서 아내가 나를 돕고 자기가 아내를 돕는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적용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성전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차별로 어디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한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않고 부부가 그냥 말씀을 따라 서로 돕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는 자가 되고 공격하는 자가 되어버릴 때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축복이 그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 혼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험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가족들의 삶에, 우리 모군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털림없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이런 꿈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십시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 성리에 대한 확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이 사막같이 황량해 보여도 그 사막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너의